배식 메뉴 1위 양파 마늘 친구들과 함께 먹는 건 기본 명이나물 김치도 빼놓을 수 없고요 흘리면 모두에게 눈총을 받는 양송이 버섯물을 한 입 먹으면서 기다리다 다 익으면 쌈장 찍어 먹고 기름장 찍어 먹고 그냥 먹고 쌈 싸 먹고 마지막으로 소주 한 잔 캬 꿀맛 이번 주 주인공은 삼겹살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 3월 3일에 기념일까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이날이 기념일이 되었을까요? 바야흐로 2003년 3월 3일 처음 지정된 삼겹살 데이 숫자 3과 삼겹살의 3 발음이 겹치는 날이니 삼겹살 데이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03년부터 삼겹살 데이를 만들었을까요? 먼저 한 초등학생의 말에서부터 시작했다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삼겹살을 구워먹다가 그때 한 학생이 숫자가 겹치는 날에 삼겹살을 먹으니까 더 맛있다며 삼겹살 데이로 해야겠어요 라고 했다는데요 그날이 바로 3월 3일 이 이야기가 파주 축협 조합원에게 전해져서 타고 올라가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전달되며 삼겹살 데이로 3월 3일을 지정하게 되었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구제역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 극심한 구제역으로 전국 축산농가가 긴장했던 일 기억하시죠? 당시에 구제역은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시 농가에서 시작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제역이 퍼지지 않은 제주산 돼지고기까지 해외 수출이 금지되며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제주는 무려 한 해 약 1,800톤 정도를 수출하지 못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02년 5월에도 이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이후 전국에 돼지 콜레라 파동까지 생기며 양돈 농가들의 시름은 점점 커졌죠. 이에 파주 연천 축협에서 가장 처음 전국 최초로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파주 연천 축협에서 이 삼겹살 데이를 시작한 관계자분께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삼겹살 데이 시작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2003년도는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구제역이라는 가축 질병이 이제 왔던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침체되어 있을 텐데 조금 소비를 촉진을 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걸 만들게 됐던 건데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굉장히 이제 첫 해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러면 이거 취재 오고 싶은데 행사는 뭐 하느냐라고 저희가 행사 준비나 이런 게 처음에는 기획을 한 게 없다가 오히려 이제 방송을 하러 오겠다고 하니까 무료 시식 행사나 이제 주위에 있는 주민들 초청 고객들이나 이제 오셔서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즐기게 되고 해서 첫 해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고 뭐 빼빼로데이나 저희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그 외국 문물에 그런 데이들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토종 이런 데이는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걸 만들게 된 게 조금 신선했다고 하시면서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삼겹살 데이, 수많은 데이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지만 그늘진 돼지고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니 또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예전처럼 회식 메뉴 1위를 하기엔 어렵겠지만 다가오는 봄날 집에서 가족과 함께라도 삼겹살 한 점 어떠세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